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짝.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돼지고기 두루치리. 두루치기. 저희 동네에서 배달을 시켰습니다. 여기 같이 온 어묵이랑 콩나물, 그리고 배추김치, 파김치고요. 같이 온 마늘, 쌈장, 그리고 청양고추, 그리고 깻잎까지 같이 왔고요. 양배추는 제가 삶았어요. 그냥 물이에요. 사실 제가 내일 지금이 21일이에요. 21일 저녁인데 아까 송지불냉면은 먹고 요거는 저녁으로 먹는 겁니다. 내일 촬영을 하려고 재료를 다 준비를 해놨었어요. 근데 내일 오전 9시 반부터 미팅이 있어서 멀리 외부로 나가야 돼갖고 피치 못하게 오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급하게 배달시켰어요. 잘 먹겠습니다. 고기랑 김치예요? 마늘 쌈장을 씌워서 콩나물도 좀 넣고 청양고추도 좀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 양배추랑 고기 잔뜩. 맛있다. 고기는 넣습니다. 거기서 김치까지 고기 싹 올리고 양파 그리고 김치. 와, 크다. 김치 진짜 잘 익었어요. 고기만.
김치가요. 너무 크겠다. 그냥 고추 다 넣고. 아, 그래요. 마늘 하나 딱. 이렇게. 고기랑 다 빌려서. 여기 진짜 맛있네요. 고기가 잡내는 전혀 없고, 약간 저는 김치가 들어간 거를 밖에서 사 먹으면 약간 일부러 신김치 묵은지 맛을 내려고 약간 되게 시거나 달거나 그런 데를 많이 그런 데서 많이 먹어봤어요. 배달을 시켜봐도 약간 그랬었고, 김치 종류 배달은 안 했었는데 맛있어요. 맨날 지나다니면서 여기 그런 멘트가 써있어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두루치기를 잘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멘트가 써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저 멘트 웃기다, 다음에 한번 먹어봐야지 했었는데 맛있네요. 김치가 엄청 맛있네요. 양푼 가득 거기는 추천이었고, 이건 그냥 제가 블로그 뒤지다가 배달시킨 건데, 둘 다 맛있어요. 저 오늘 한번 김치찜인가 김치찌개인가, 김치찜인데 찌개가 좋은 데가 있어요. 바빠하고 배달시켜봤었는데 진짜 맛이 없던 때가 있었거든요. 없던 곳이 있었거든요. 여긴 아니네요.
아니, 고기도 고긴데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여기. 담그시는 건가? 아닌가? 맛있다. 후두둑. 어머, 너무 달아요. 이건 안 단데. 뭐지? 너무 잘 먹었습니다. 와, 돼지고기 김치 도루치기 진짜 맛있네요. 약간 뭐 돼지고기 잡내 안 나고 우선 김치 신맛 잡으려고 막 식초 막 넣고 설탕 막 넣고 그런 거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조미료 맛도 세지 않고요. 그리고 전혀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맵지도 않고 뭐 짜지도 않고 간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치 맛이 우선 맛있어요. 김치 맛이 전혀 인위적이지가 않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묵은 저한테 너무 달았고요. 콩나물은 그냥 콩나물이 왔습니다. 그리고 양배추 쌈이 진짜 제대로 한몫한 것 같아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가볼게요. 안녕, 오즈. 사랑해요.